5개월간 운항이 중단된 김해공항의 운항 재개가 어려워졌습니다. 9일 항공업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최로 열린 지난 8일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1차 회의에서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 여부를 검토했으나 현 시점에서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자 올해 4월 7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공항에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지방공항 입국이 막히자 제주와 대구는 중국으로 출국편 비행기만 운영해왔습니다. 에어부산은 이달 중 칭다오 노선으로 주 1회 출국편을 띄우기 위해 중국 지방당국에 운항 허가를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최희수였습니다.